응? 이거 좀 뭐니? 얼마? 뭐야, 뭐 지금? 들어.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? 어, 어디가? 저 어디가? 어? 난 집에 간다. 문 안 열어준다. 여기도 캣맘이 있습니다. 고양이 먹으러 갔다 왔어. 근데 맘만 있고 캣이 없네. 밥만 그냥 땡그라니 있고 고양이가 하나도 없네. 맨날 걸어올라오니까 운동이 잘 됐네. 오늘은 물이 켜질까? 에이씨. 집에 불이 또 안 켜집니다. 불이 안 켜져요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아파트 전체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. 지금 보니까. 왜냐면은 복도에는 불이 나와요. 제가 보통 집에 오면은 그냥 막 쉬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또 하는데 지금 노트북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충전이 안 되고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지금 헤어드라이기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아무래도 사무실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9시 27분이에요. 좀 퇴근이 늦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저녁 먹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시 사무실 가야 될 것 같아요. 헤어드라이기 챙겨서 좀 갑시다. 모든 전자기기를 다 들고 와서 충전을 하고 갈게요. 수건이 없다. 와, 진짜 집념으로 말렸다. 집념으로. 여러분 사무실 가서 지금 머리 감고 집에 왔는데 아직도 불이 없어요. 이쪽 지역이 완전 센터 지역이거든요. 타슈켄트에서도. 근데 집 상태가 이게 좀 옛날 집이라 그런지 이 약간 전기 같은 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왔을 때 이제 창문도 안 닫혔고 그리고 물도 잘 안 내려가고 그 이제 막 그 부엌에 배수구 그게 엄청 이제 막혀가지고 항상 이렇게 수영장이 됐었는데 그것도 저 이제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고쳐놨더라고요. 좀 근데 집이 아직도 뭐 문제가 많습니다. 일단은 그렇게 정이 가는 집은 아니에요. 굉장히 이사하려고 지금. 근데 이사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올 때 좀 몇 군데를 좀 봤는데 이 집이 그나마 좀 저렴합니다. 이쪽 지역에서 조금 더 상태 좋은 데 간다? 아 그럼 제가 보기에 벌써 한 20만 원은 뛸 거야. 실제로 이 집 상태에 따라서 20, 30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. 하, 여러분 이 집에 오면 좀 편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이 워라벨 무슨 워라벨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사실 만날 사람도 없고 워라벨 뭐 이런 거는 뭐 개나 줘버린 지 한참 됐습니다. 워크가 라이프고 라이프가 워크지. 그냥 사무실에 라꾸라꾸 하나 펴놓고 자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거기 살아도 될 것 같아. 저 그리고 이 집 이사 가려고 그러면 캐리어 하나에 지금 다 살 수 있거든요. 캐리어 하나도 다 안 찰 거야. 그래서 사실 이사 가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만 옮겨 다녀야 될 것 같아. 이거 완전 이거 똥개예요. 똥개 그냥 똥개 새끼 마냥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이젠 그만 좀 옮겨 다니고 그냥 여기 적응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차피 제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 집에서만 계속 있는 거 아니거든요. 키르기스탄도 그 집 문제 생긴 거 있잖아요. 집주인 아저씨 지금 잡혀가가지고 아마 깜빵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집 떠나고 나서 새로 옮긴 집 그 집도 정이 잘 안 가요. 뭔가 지금 딱 하나 거처가 이렇게 없는 느낌이야.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사면 뭐하나 내가 한국을 가질 못하는데 이러다가 진짜 평생 여기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이 골방에서 그냥 돈만 벌다가 그냥 늙어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
취소 퇴.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.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. 하여튼 이렇게 좀 참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버티고 사는 거죠, 뭐. 요즘 한국은 세트 햄버거 세트 하나 시키면 얼마지? 특히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한국도 거의 한 만 원 이 정도 하지 않나요? 뭐 이렇게 막 상하이 스파이시 이런 거 말고 빅맥 아니면 완전 그냥 기본 햄버거 치즈버거 이런 거 세트는 만 원도 안 하지 않나? 여러분 그리고 감튀가 2,860원 그러니까 거의 3,000원인데 안녕? 안녕? 하여튼 거의 3,000원인데 저는 뭐 치즈 소스가 올라갔나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 감튀에 뭐라 써있냐면 마케인 프리라고 써있어요.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감자튀김입니다. 소금을 좀 많이 쳐줬나? 아니 왜 맨날 불이 꺼져 있는 거야? 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? 집만 오면 이유가 뭘까요? 알 수가 없어요.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오늘 아침에 또 잘 들어왔거든요, 불이? 이 집에 그 기생충처럼 누가 사나? 지하실 같은데 지하실이 있을 리가 없지. 여기 5층인데 무슨 지하실이야? 옥상에 누가 있나? 아, 이사 마려워. 아, 이사 마려워. 아, 찌를 것 같아. 아. 아, 또 사무실 가야 되나 이거? 어? 뭔데? 야 진짜 이거 입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아니 아니 그리고 제가 냉장고에 뭐 음식이 없어서 다행이지 이건 다 뭐 소스 이런 거는 괜찮고 이제 음료수 이건 뭐 야채니까 그냥 마늘이랑 고추거든요? 여기 음식 있었으면 다 녹았을 거 아니야 다 녹은 게 아니라 다 상했을 거 아니야 이 냉동실에도 뭐가 있었으면 다 녹았을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? 집주인이 다 물어줄 거야? 근데 뭐 불 안 들어오는 게 집주인 잘못도 아니고 일로 이선 내가 잘못이요 다 내 탓이요 하여튼 다행히도 오늘은 집에서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해피엔딩이다 아 지금 이제 물도 안 나오네 오이씨 꼴라 나온다 야 양쪽으로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샤워 어떻게 하냐?